안녕하세요. 한사영TV 자몽입니다. 저는 지금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사진 소재가 많은 논산 야화일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마을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사진 잘 찍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야화리는 골목길 따라 능소화와 어울리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센스를 엿볼 수 있답니다. 이 마을은 벽화와 능소화의 조화가 아름다운데요. 어떻게 하면 프레임 구성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진을 보면 붉은 기와와 담장이 있고 오른쪽 담장과 전봇대에 능소화가 피어있는데요. 능소화 아래 담장에 찻잔을 든 여인이 그려져 있는 풍경입니다. 이처럼 직과 능소화를 모두 보여주는 구성으로 촬영하면 사진 속 내용을 쉽게 이해를 하면서 이곳이 어디라는 설명적인 사진이 된답니다. 이렇게 화각을 넓게 하면 필연적으로 하늘 여백이 많아지는데요. 하늘 구름이 좋을 때 이러한 구성으로 촬영하세요. 지금처럼 흐린 날씨면 화각을 넓게 하는 것보다는 사진에서처럼 세로 형식으로 하늘 여백을 줄이는 것이 좋답니다. 이때 프레임 상단의 확성기를 화면 속에 넣을 때와 프레임 밖으로 빼낼 때의 분위기가 다르므로 사진을 보면서 참고하세요. 다음은 하늘을 보여주지 않고 벽화 아래 떨어진 능소화 그리고 통나무 의자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때 떨어진 능소화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붉은색을 진하게 보여주세요. 떨어진 능소화를 프레임 밖으로 빼낼 때는 왼쪽의 전봇대를 프레임 액자로 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는 채도를 뺀 담백한 느낌으로 표현하면 좋답니다. 이때 맞은편 통나무 의자를 절반만 보여주세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운이 깊어진답니다. 이제 이 벽화를 그린 작가의 의도대로 구성해 볼까요? 통나무 의자에 앉아 찻잔을 마주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인데요. 기념사진이지만 즐거움이 더해지니 방문하면 직접 해보세요. 다음은 능소화와 물 주는 소녀의 벽화인데요. 실제 능소화 줄기와 그림으로 전체 모습을 연결한 화가의 재치가 돋보이는 벽화랍니다. 프레임을 구성할 때 물 주는 소녀의 신발까지 모두 보여주면 하얀 벽면의 여백이 많아지므로 무릎까지 보여주거나 아니면 정사각형 프레임으로 소녀의 신발까지 보여주되 흰 벽면의 여백을 줄여주는 것이 좋답니다. 이 사진 역시 붉은색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도를 감소하여 담백하게 표현하면 운치가 남다르니 두 사진을 비교해보세요. 야화리는 능소화 외에도 해바라기를 심어놓았는데요. 지금 한창 피어나니 함께 촬영하세요. 촬영할 때 해바라기 크기가 비슷한 패턴인데요. 대비가 드러나게 촬영하세요. 사진가가 많이 찾는 능소화와 벽화가 있는 골목은 아산의 면 소재지 도교면에 있는 능소화 벽화인데요. 내비 주소가 안 나오는 곳이니 선도 농협 선장 지점을 검색하여 찾아가세요. 농협 골목에 있는 벽에 사진과 같은 벽화가 그려져 있고 능소화도 많이 피어 있으니 지금 찾아가 보세요. 구성 형식은 야화 일리에서 설명한 것을 참고하여 촬영해 보세요. 벽화가 있는 능소화 잘 보셨나요?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내달 7월 5일에서 8일까지 3호선 경복궁역 메트로 미술관에서 한사영TV, 한사영 포토스쿨, 한사영 연구 모임의 사진가 40명이 118점의 작품을 전시하는 대규모 사진전을 개최하는데요. 한사영TV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하니 많이 오셔서 감상해주세요. 그리고 7월 개강하는 한사영 포토스쿨에도 사진을 이제 시작하는 분이나 사진 이론이 부족한 분들은 입학하여 공부하세요. 현재 신입생을 모집 중이니 한사영 카페에서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사진여행을 하는 한사영TV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날게요. 지금까지 자몽이었습니다.